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드디어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1장, 2장 읽겠습니다. 지훈이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주제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되뇌이면서 이 말씀 우리가 더 많이 또 전하고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잘 맞추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삶에 또 범사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는요, 그 구약의 사상을 바탕을 두었지만은 어떤 그 제사장과 또 어떤 선지자들 보다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됨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며 또 우리들의 신앙도 더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히브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을 수 있는 이 놀란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3일 만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가셨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배우고 또 확신하면서 이 복음을 저희도 더 주변에 널리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우뚝 설 수 있게 저희 가운데 지혜와 은혜와 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장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12월 13일 수요일인데요. 1년 그 스케줄 가운데 오늘 읽을 날짜를 정말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 맞추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 읽을 때마다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저자는 알 수 없지만은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 이 히브리서 13장 전체 주제입니다. 저희 저녁 예배가 7시 반부터인데요. 이제 곧 예배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 좀 이렇게 어두워지네요. 여기는 5시만 되면 벌써 좀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같이 히브리서 1, 2장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장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2장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5절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히브리서 1장, 2장 읽었습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또 읽으면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예수님께 초점 맞출 수 있게 또 격려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또 내일 3, 4장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